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 현장 부동산 TV 공인중개사 유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충북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위치한 토지 매매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바로 이 깨끗한 계곡 옆에 붙어 있는 본토지입니다.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1099제곱미터입니다. 1099제곱미터 332평형입니다. 자, 깨끗한 계곡이 여기 있고요. 바로 여기 본필지입니다. 지목산 답이고요. 자, 돌아보시면 저기 소백산의 아래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전원주택이나 뭐 펜션, 가든, 그리고 오토캠핑장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영상에 봤듯이 여기 계곡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계곡, 이 소백산과 계곡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본토지 앞에서 보이는 이 조망은 정말 멋집니다. 이게 동남향, 남동향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자, 바로 저기 보면 한대미 마을 들어간 초입이라 저렇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요번에 군에서 운영하는 걸 이렇게 한옥을 지어져 있고요. 자,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깨끗한 계곡이 붙어 있습니다. 자, 전면부에 다 붙어 있으니까요. 펜션 운영하셔도 되고요. 전원주택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용도로도 나쁘진 않습니다. 공예방 사무실 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근생도 나오는 동네니까요. 근데 일반 음식점은 안 나옵니다. 생산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해 주시고. 경계면이 여기 전봇대까지로 보입니다. 자, 길은 뭐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수도, 상수도가 지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제가 한 번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걸어온 길인데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가는 곳이기 때문에 삼각형 모양입니다. 땅은 여기. 자, 본토지보다 지금 농사를 짓고 계셔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조금은 낮습니다. 그 참고하십시오. 한 제가 봤을 때는 50cm. 자, 여기 보시면, 자, 제가 토지 안에 들어왔습니다. 길보다 한 30에서 50cm 정도 낮습니다. 길보다. 그거 감안하시고요. 그 집질터만 복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들어오는 길을 낮게 해서 땅 자체는 평탄하기 때문에 뭐 물 옆에 지으시던가 아니면 여기 삼각형이니까 여기 넓은 쪽에 지으시던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태양이 구름에 가려가지고요. 그늘이 졌는데요. 평소는 아주 양지 바릅니다. 다시 햇볕이 납니다. 자, 다시 햇볕이 나는데요. 자, 경계면까지 왔습니다. 옆에 땅보다는 땅이 높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한 1m 이상 땅이 높습니다. 자, 저는 이쪽 뒷부분은 넓은 쪽은 길이랑 높이가 같습니다. 자, 흙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로랑 흙이랑 높이가 같습니다. 저쪽은 조금 낮고요. 이쪽은 좀 같습니다. 저기는 한 30cm, 저쪽 끝에는 한 50cm 정도 낮은 것 같습니다. 뒤로 올수록 높이가 같습니다. 자, 길하고 높이가 같습니다. 자, 경계면은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최대한 경계면으로 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옆에 땅보다는 1m 이상 땅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경계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땅이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동남향의 조망이 정말 멋집니다. 소백산 바라보기 때문에 이쪽에 집을 지어서 집을 짓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계면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땅은 삼각형 모양인데 그래도 필지가 반듯합니다. 경계가 없고 이렇게 필지가 반듯합니다. 그리고 평탄 작업은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쪽 부분에 집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이 계곡만까지 왔는데요. 옆에 땅보다 한 1m 이상 높습니다. 이런 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국어 정비도 본토지 국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국어 정비되어 있고, 바로 하천이고요. 자, 이쪽 끝에서 바라보는, 자, 소백산 정상입니다. 비로봉이, 자, 여기 보입니다. 아주 조망 하나 끝내주고요. 보시다시피 아주 저기서부터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필지가 반듯합니다. 다른 형태 나누시고 여기 넓은 면에 이쪽에다 집을 지으셔서 이렇게 소백산을 바라보면 이 조망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계곡이 붙어 있으니까요.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332평형이면 전원주택 짓고 주차장하고 텃밭이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자, 동네 한 바퀴 둘러보시고요. 자, 소백산 그리고 계곡. 무엇보다 이 소백산이랑 계곡이 바로 붙어있다는 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되게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자, 감사합니다.